밖에 거울이 있으니까 엄청 좋으네요. 오늘은 수요일이라 서부노인센터 노인복지관에서 난타 수업도 받고 오늘 백신 주사도 맞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보고서는 영상 찍고 있습니다. 운동도 되고 쇽쇽. 좋네요. 나도 찍고 거울을 밖에다 놨더니 엄청도 좋아요. 오늘은 마늘 장아찌 만들려고 마늘을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늘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요거 바로 까면은 잘 까지고 좋습니다. 세죠? 까가지고 이제 마늘 장아찌 담글 겁니다. 요게 마늘 캐면요. 바로바로 담그면은 엄청도 잘 까져요. 그리고 마늘종 장아찌는요, 내가 요번에 10kg를 고추장에다가 안 받고 10kg를 다 식초하고 사이다로다가 소금하고 담글 겁니다. 10kg 잘라가지고 그거 레시피는 엄청도 쉽답니다. 그래서 사이다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요거 큰 10kg 할때 이거 사이다 큰 걸로다가 1.5리터짜리 한개 정도 들어가고 소주 한병 들어가고 식초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면 되는 거랍니다. 올해는 10kg 마늘 장아찌를 사이다하고 식초하고 소금하고 삭혀놨다가 무쳐 먹을 거랍니다. 그리고 커피도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전자전거에다가 놓고 손님들 오면은 한 잔씩 차지차게 해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더샘이 농원에서 제가 접시꽃 보여드릴게요. 접시꽃이요. 엄청 더 예쁘답니다. 이렇게. 요게 접시꽃인데요. 종이처럼요. 종이꽃이에요. 접시꽃이 아니라 종이꽃. 예쁘죠? 종이꽃이 제가 종이꽃에 푹 빠져가지고 해마다 종이꽃을 심는데요. 예쁘네요. 요게 종이처럼 바삭바삭바삭하답니다. 예쁘죠? 엄청도 예쁘답니다. 요게 이렇게 꽃들을 모아서 화분에 심어 놓으면은요, 엄청도 예뻐요. 여러 가지 꽃을 심어 놨는데요. 예쁘죠? 요거는 무슨 꽃인가 하면요. 요거 예쁘죠? 요거 이제 씨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뿌릴 겁니다. 하늘하늘 하면서 이렇게 화분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을 드디어 안개꽃, 분홍 안개꽃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분홍 안개꽃인데요. 엄청 예뻐요. 분홍색이로다가. 하얀 안개꽃은 요거는 하얀 안개꽃이고요. 요거는 분홍 안개꽃이랍니다. 하늘하늘 너무 예뻐요. 예쁘죠? 그래서 영상 인증샷 찍고 오늘은 마늘 장아찌 담그는 날 하고서는 인증샷 찍습니다. 저 백신 주사도 맞았어요. 우리 개 양귀비. 엄청도 크네요. 와, 날씨도 좋고 핸드폰에 인증샷 찍으면서 마늘 장아찌 담그는 날 하고서는 제가 인증사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도 찍으면서 거울 보고. 거울 있으니까 엄청 좋죠. 4분 영상 출고!